만약에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이렇게 주어지죠. 이렇게. 예? 예. 이 암산으로 되면 여기 푸는 거고, 암산으로 안 되면 여기 모르는 거고. 둘 중에 하나예요. 암산으로 하면. 균형값이 얼마예요? 200 플러스 요거 4p, 4p, 4p. 4p. 여기 상수 있죠? 상수 나오면 빼면 돼요. 1400에서 200 빼면. 얘는 더하면 돼요. 그러면 1200이 6p잖아요. 그죠? 그럼 p가 얼마겠어요? 200. 260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얘가 200이 나왔잖아요. 그럼 양을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p가 이제 200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2 곱하기 200은 400. 1400에서 400 빼면 4 곱하기 200은 800 더하면 그거 암산이죠, 암산. 모든 그 계산에 대한 게. 그러니까 그나마 경제에서 계산 문제 쉽게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균형 가격하고 균형량 계산하는 거예요. 저거. 네? 그래도 중간에 가다가 계산 문제 있으면 저게 너무 집착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분양가 상한제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분양주택 정책이라고 따로 빼지 않고 최고 가격제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죠? 최고 가격제라는 건요, 가격 통제 정책 중에 하나예요.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주고 그 이상은 받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인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이 있어요. 가격 통제 정책은 최고 가격제라는 게 있고 최저 가격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가격제는 정부가 상한선을 두고 그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분양가 규제라든가 임대료 규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자율 규제라든가 또는 물가 규제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 규제하고 임대료 규제는 최고 가격제의 일환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써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최저 가격제는 이건 최저 임금제를 얘기해요. 그죠? 이거는 최소한 지급해야 될 금액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최소한 이거는 지급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서 이 만약에 이 최저임금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은 거꾸로 무슨 현상이 나오냐면 초과 공급 현상이 나와요. 비싸니까 오히려 시장에서 수요가 줄어버린다고요. 이 자체가. 그래서 얘는 여러분 시험이 안 나와요. 최저임금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인용하는 거는 분양가 규제하고 뭐 임대료 규제만 얘기하는 거라고.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임대료 규제했죠? 정부가 상한선 최저 한도를 정해주잖아요. 최소한 이거 이상은 받으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자, 그럴 때 분양가 상한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분양가 규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도 규제 가격이요.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이렇게.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드렸죠. 자, 시장의 분양가가 평당 천만 원이에요. 이렇게. 천만 원이면 만약에 30평형 분양 받으려고 그러면 3억이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정부가 통제하는 거예요. 최고 가격을 설정해주고 이거 이상은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00으로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30평형 분양받을 때 1억 5천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자,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평당 얼마는 받아야 되는데, 10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지금 500밖에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규제하게 되면 뭐는 증가하는데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경제적인 현상을 보게 되면요.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임대료 규제에서 나타나는 현상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네, 초과수요 현상이 나타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현상이 또 나타나요? 주택의 질이 떨어진다고요. 그죠? 분양가를 많이 못 받는데 건축비를 많이 투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주택 건설업체 있죠? 건설업체의 생산성이 어떻게 돼요? 이게 저하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또 뭐가 있겠어요?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가 발생한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분양받겠다는 사람은 많고, 그죠? 양은 부족하고, 그럼 어떻게 해소하겠어요? 이거. 에? 이게 이론적으로는 무슨 방법을 쓸 수 있냐면 선착순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선착순. 그래서 왜 어제 오늘 그 언론에도 소개가 됐죠. 강남에 가게 되면은 그 대학 수능에 관련된 학원들이 있죠. 예. 소위계약인데 속칭계약은 일타 강사들이 강의하게 되면은 그게 조기에 마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몇백 명이 강의를 들으니까 늦게 접수를 하게 되면 맨 뒷자리에 배정을 받게 되면 칠판이 보이지도 않아요. 예전에 중개사 학원도 학생 많을 때는 이 중간에 여기도 보면 모니터 있죠. 예, 아주 큰 데서는 한 번에 몇백 명이 들어가는 그쪽에서는 뒤에서 망원경 갖고 봤었어요. 칠판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러던 시절도 있었어요. 예, 지금하고는 뭐 천양지차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주냐면 예전에 우리나라도 뭐 선택했냐면 선착순으로 했었어요. 선착순하니까 후유증이 뭐겠어요. 전날부터 줄 서는 거예요. 밤새고 막 이게 담요 뒤집어 쓰고 거기서 자고 막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뺑뺑이 돌린 거예요. 추첨. 예, 추첨을 통해서 한 사람이 잡았죠. 예, 그러면 1억 5천짜리니까 1500만 원 계약금 주면은 하나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 시장에서는 한 1500. 실상은 뭐 한 2000 정도도 되겠죠. 그러면 30평형이면 4억 5천이에요. 그죠? 차액이 3억 나오잖아요. 이거 그거 하나 딱 잡으면은 누가 옆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5천, 3천, 7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겠다는 거예요. 피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가 유발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또 무슨 현상이 있겠어요? 또 아니 우리가 칠판을 보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뭐 하나를 얘기를 해봐요. 김총각 뭐 있어? 뭐? 야, 뭔 입을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은 입 안에서 놀지 내가 들을 수가 있냐? 주택난, 아 참나 진짜. 도심보다는 외곽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외곽에서. 왜냐하면 도심 지역은 택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외곽에서의 공급이 이루어지니까 과도한 직주 분리 현상 이런 게 유발이 된다고요. 또 토지용도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문제점만 나타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를 규제를 한다는 게 꼭 긍정적인 효과만 나타난 건 아니고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저렇게 상한선을 정해주지 않으면은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서민들은 더더군다나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도 역시 어렵잖아요. 근데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또 돈을 빌려가지고 새로운 주택을 또 분양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자꾸 통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분양가 이 규제에 대응하는 게 뭐겠어요? 분양가를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양가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맡기겠다는 거예요? 시장 기구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정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나타나는 경제적인 현상이 있죠. 일단 신규 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분양가 비싸게 받아야겠으니까 주택의 질도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분양가 자율화가 되니까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가 어떻게 돼요? 네, 이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도 단점은 있어요. 건설사가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분양가를 아주 높게 책정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를 설치할 수 있냐면 빌트인 제품이라고 그러죠. 가구나 가전을 미리 다 배치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수익 가전이고 수익 가구니까 분양가를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가를 올리는 부작용이 초래가 된다고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 거다? 분양가 자율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분양가.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업체에서는 분양가를 자꾸 뭐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율화 해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율화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만 혜택을 볼 수 있지 무주택 서민들은 높아지는 이 분양가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선뜻 이거를 들어주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목을 가지고 출제해요. 분양가 규제에 대해서, 분양가 자율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용어가 탁 나오면 용어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에? 조금 약간 좀 지나서 7월달 이후서부터는 올인해야 돼요. 여기 한 3개월은. 에? 너는 방학 때 그냥 여기 매일 나와서 살아야 돼. 하루 종일 살아야 돼. 어? 내가 여기 2000년에 저기 알바한다니까는 내가 말은 못하겠는데 너는 알바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잖아? 어? 그리고 너 지난번에 보니까는 여친하고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며. 어? 그건 아니야? 한 번? 야, 근데 여친이 사람은 좋다. 야.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그래도 가만히 있네. 어? 그래? 어쨌든 넌 열심히 해야 되잖아. 여기 있는 사람이 다 합격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최소한의 거라도 나중에 선생이 조금 더 범위를 조금 조금씩 좁혀줘요. 에? 이 중에서는 이거보단 얘가 더 중요하고 얘보단 얘가 더 중요하니까 이거는 반드시 알고 들어간다 해준다고요. 해주면 뭔 말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에? 얘하고 얘하고 있으면 얘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얘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지를 모르는데 제목만 딸랑 갖고 들어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이거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공부를. 에? 이게 제가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에? 뭐 오늘 결성한 사람이 있으면 다음 주에 나오면 앞으로 나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엎드려. 그래가지고 막 물리적인 어떤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아서 청소해야 돼. 뭐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부인을 모시고 오세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에? 아무리 봐도 올해는 여기는 부인 참관 수업을 한번 하든가 아니면 박관 양반 참관 수업을 한번 하든가 뭔가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택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보조에 대해서. 거기 보면 이제 우리 교재는 주택 보조라고 해놨죠. 생산자 보조가 있고 옆에 가면 소비자 보조라고 해놨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임대료 보조하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수요자에게 보조해 줄 수도 있고요. 아, 공급자에게도 보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수요자에게 보조해 주게 되면요. 소득 보조해 줄 수도 있고요. 무슨 보조할 수도 있어요? 집세. 그죠? 근데 소득 보조는 뭐로 주냐면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집세 보조라는 건요. 이거는 쿠폰으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로만 사용하게끔. 그렇죠? 집세로만 쓰게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받을 때 하고요. 집세로만 쓰게끔 보조받을 때 보게 되면 효용은 얘가 더 유리해요. 얘는 집세로밖에 못 쓰는데
얘는 현금으로 받아서 집세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거를 소비할 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효용 면에서는 얘가 유리해요. 그런데 정책 측면에서 보면은 정책 측면에서 임대주택의 소비를 늘리는 측면에서는 얘가 유리해요. 얘는 뭐로만 쓰게끔 돼 있으니까 집세로만.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소득보조하든 집세보조하든 둘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다고 그랬죠. 뭐 있어요? 어? 뭐? 공통적인 현상. 이걸 주든 이걸 주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아니 매번 여기까지 적어준다고요. 현금으로 받든 쿠폰으로 받든 주택 소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재화의 소비도 늘어난다고요. 둘 다 소비 여력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예. 네. 그리고 요 수요자 보조로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주택 바우처라는 게 있어요. 바우처 제도라는 게 이거는 수요자에게 보조해 주는 제도예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요. 이게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현금으로 안 주고 상품권으로 줘요. 근데 상품권에는 사용처가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품권 가지고는 뭐로만 쓸 수 있다. 월세로만 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아이들 용품에 관련된 상품권을 지급하게 되면 이 쿠폰 가지고는 그거로만 쓸 수 있어요. 애들 용품만. 근데 애들 용품을 쓸 때는 몇 칼로리 이상만 구입할 수 있다라고 또 명시해놔요. 그리고 그 쿠폰을 가지고는 술이라든가 담배 같은 어른 성인 용품은 구입할 수 없도록. 그런데 그게 도입이 하게 되면 또 블랙마켓이 형성이 돼요. 암시장이. 그래서 블랙마켓에서 그걸 또 할인해서 써요.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제도가 도입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예? 안 돼 있어요. 2008년부터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10년 전서부터 예산이 안 돼요. 예산 편성이. 이거를 만약에 정부가 쿠폰을 주도 상품권을 주도 뭐를 준 거냐 이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도입이 안 돼 있다. 그 다음에 공급자에게 보조해 주는 경우 있죠. 예, 공급자에게 보조해 줄 때는 주택 도시 기금 아시죠? 예? 주택 도시 기금이라는 건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있죠. 예? 예, 이 규모의 주택을 건설 등을 할 때 이 기금을 지원해 줘요. 그러면 이 기금의 지원이 이루어지면 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그러면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하락하겠죠.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임대료를 안정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수요자 보조보다는 공급자 보조가 나아요. 공급자 보조가. 근데 공급자에게 보조해 주게 되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거주지 선택에 제한이 걸려요. 거주 선택에. 임대료가 싼 곳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동네에 이게 공급되는 주택이 없으면 주거 이동을 해야 돼요. 싸게 공급하는 데를 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 싸게 이 공공 임대 주택 공급해 갖고요. 월 임대료가 싼 데들도 있어요. 월 7만 원 뭐 이런 데도 있어요. 강원도 이런 데 가면. 있어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예, 그리고 대전에서 거기까지 가서 주거를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건 또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임대료 보조 관계에서는 예,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 장기 효과는 참고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75페이지 가면은 여과현상이라고 나와 있죠. 다음에 저기 그 우리 진도에 치이지 않을 때 여기 그 지난번에 이거 다 했었어요. 이 임대료 보조에 따르는 단기 장기 효과 있죠. 그래프 그려서 다 해봤었어요 이거. 근데 그래프 그렸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었고 에? 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까 여기다 수요함수 공급함수 이거 쓴 것 있죠. 저게 여러분들 기출에서 임대료 규제 했을 때 나왔던 계산 문제예요. 그 조건하에서 정부가 임대료를 150만 원으로 규제했을 때 그렇죠? 예,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하라 이렇게 해서 출제했던 적이 있어요. 이거. 근데 저기서 이제 인용하라면 모의고사 보게 되면 저 안에서 암시장 가격을 구하라 뭐 이런 것들이 또 부수적으로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낼 리가 없죠. 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할 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문제 풀이할 때.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문제가 단원별로 주고 있죠. 단원별로. 문제풀이 들어가면 모의고사 스타일로 줘요. 문제풀이를 들어가면은 우리가 역시 또 순서대로 문제를 풀죠. 그러면 또 배우고 있는 데 빼고 나머지는 또 잊어먹고 있어요. 이게 또 기억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이렇게, 그죠? 응? 그러잖아, 이게 저기 뭐예요. 실력 점검을 해갖고 문제에서 평균이라도 잘 나와야 될 때 걱정이에요. 그죠? 문제는 너무 어렵지 않게 출제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자 거기 보면은 여과 현상이라고 있죠. 이게 주택의 여과 현상이라도 그러고요. 주택 순환 과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이론할 때도 설명한 거 기억하시나요? 이게 주택의 질적인 변화하고요. 소득 수준의 소득 계층에 의해서 주택이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여과라고 얘기를 해요. 여과. 그래서 얘가 유형을 보게 되면요. 상향 여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향 여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상향 여과라는 건요.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 있죠. 이게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걸 얘기하고요. 하향 여과라는 것은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게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그냥 전환되는 건 아니고요. 뭐를 거쳐서? 재개발 등을 거쳐서 넘어가는 거고요.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은 이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비어진 공가를 인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과의 기본적인 가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장의 주택은 고가주택하고 저가주택의 두 종류만 존재하는데 일정 수준 이하의 저가주택이 있죠. 얘는 신축이 금지예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은 시장이 공급하지는 못하는 거죠. 신축해서.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 보면 고급 주택이 있고 중급 주택이 있고 저급 주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주택이 가지고 있는 효용이 있죠. 주택 서비스. 크기는 30, 20, 10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효용은 1년을 단위로 일씩 줄어들어요. 1년을 단위로. 그랬을 때 만약에 10년이 경과했다고 가정해보세요.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얘가 20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얘는 10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얘는 제로가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가 제로가 되면 얘는 이 시점에서 철거되는 거예요. 철거되고 새로운 고급 주택이 어떻게 돼요? 효용이 30짜리가 새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던 사람이 일로 이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일로 들어가겠죠. 그럼 이 사람은 1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10년이 경과하면 다시 한번 순환이 또 발생하겠죠. 이런 식의 과정을 우리가 주택 여과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가 주택은 새롭게 신축되는 게 아니라 무슨 주택만 고가 주택만 새롭게 신축이 되면서 이렇게 순환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교재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해놨냐면 고소득층에 대한 주택 서비스의 공급은 신규 건설로부터 나온 개념에 있는 거예요. 개념의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고소득층에 대한 주택 서비스의 공급은 신규 건설로부터 나오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서비스의 공급은 고소득층의 주택으로부터 하향 여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과가 진행할 때는요. 뭐가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가?
공가라는 게 순차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공가를 이어받으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주거분리라고 있죠. 그렇죠? 자, 주거분리라는 거는 뭐를 주거분리라고 그랬어요? 도시화 등의 과정을 통해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하고요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것을 주거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주거분리라는 것은요 도시 전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도시가 있었을 때 그죠? 기존 주거지가 있었어요. 기존 주거지가 있는데 도시가 팽창을 하고 도시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주택이 이제 낡고 노후화되면서 예를 들어서 시가지라든가 새로운 주거지가 이렇게 또 조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신도시 개념으로. 그러면 여기는 기존 주거지보다 뭐가 좋아요? 주거 환경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일로 이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일로 입지 들어가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그대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도 주거분리는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도시인데 규모가 큰 데 가게 되면 신도시 개념으로 새롭게 조성된 주거지가 다 만들어져요. 어느 도시마다 가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일걸요. 여기도 새로운 뭐 아파트 단지라 뭔가 해가지고 해서 고층에 뭐 주상복합이든 뭐든 쭉 들어서 갖고 새로운 주거지가 조성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 안에 있는 주거가 전부 다 고층의 아파트라든가 주상복합으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여전히 단독 다세대 밀집지역도 존재하는 거예요.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예, 그래서 그렇게 분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그 여가정용에 의한 주거분리라고 그 밑에 나와 있죠. 근데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그 여과 현상이 있고 주거 분리가 있잖아요. 문제를 낼 때는 두 개를 묶어서 내요. 내용이 서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고급 주택 지역이 나누게 되면 고급 주택 지역은 계속 고급 주택 지역으로 남게 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여기 경계가 있으면 이 경계라는 거는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도로라든가 담장 이런 것들이 경계예요. 여기가 고급 주택 지역이고 저급 주택 지역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고급 주택이 있을 때 얘가 만약에 주택 가치가 6억이면요. 계량 비용을 5천을 투입하면은 얘는 계량 외 가치가 7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용 대비 뭐가 커요? 가치 상승이 커요. 네. 이유는 여기는 정의 외부 효과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는 주거환경의 정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집에다가 만약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뭘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이상의 가치상승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주거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저급주택이 있을 때 얘가 만약에 2억짜리고요. 한 2천 정도의 주택 계량 비용을 투입하면 계량 외의 가치가 비용보다 적어요. 여기는 부의 예비효과가 있어서 그래요. 주거환경이 열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다만 뭐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했다고 그래가지고 가치가 크게 상승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택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계속 뭐로 저급 주택 지역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단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저급 주택 있죠. 예, 얘는 전체적으로 할증돼서 거래돼요. 왜냐하면 길 하나를 건너면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공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아니면은 교통 시설이 이걸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적으로 돼야 돼요. 할증돼서 거래되고 여기 경계에 있는 고가주택은 전체적으로 할인돼서 거래돼요. 붙어있는 게 주거환경이 열한 쪽하고 붙어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두 번 낸 거예요. 두 번 내서 한 번은 답으로 유도했어요. 바꿔서 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를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불량주택 문제라고 있죠. 아, 불량주택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있죠. 예, 원인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원인은.
이게 낮아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실패라고 그러면 틀려요. 그죠? 이거는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극단적으로 판잣집도 시장에서 매매 가격이 있어요. 그죠? 전세, 월세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시장 가격을 기초로 거래는 됐는데 뭐가 낮다 보니까 소득이 낮다 보니까 주택 관리 소홀해지고 그래서 발생하는 게 무슨 문제? 불량 주택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를 해결하는 방안은 소득을 높여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철거 등의 방법을 쓰는 거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불량 주택 문제는 다 어디랑 결부가 돼 있다? 예, 소득과 결부가 돼 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근데 이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단기, 장기 효과는 나오진 않아요. 예, 여기가 단기 장기로 나왔던 건꽤 오래전에 얘기예요. 아주 오래전에. 예. 그래서 요즘은 공공주택이라는 것은 법령에 기초해서 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령에 보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또 존재해요. 이 법률에 기초할 때 여기서 얘기하는 민간 임대주택, 이 민간 임대주택은 누가 공급하냐면 민간 임대 사업자가 공급하는 거예요. 여기 공공주택은 누가 공급하냐면요. 여기가 사업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얘들 외의 사업자가 민간 임대 사업자가 공급하는 거고, 그러면 얘네가 공급하는 주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 있죠? 예,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이거는 민간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주는데 몇년 이상? 8년 이상? 예, 이거를 임대를 주는 거예요. 임대를 줄때 조건이 뭐냐면 연5% 이상은 임대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요 조건으로 뭐를 줬냐면 사업비도 지원해주고 세제상의 혜택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간 임대 사업자는 지자체장에도 신고를 해야 되지만 세무서장에도 신고를 해야 돼요. 세제상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는 일가구 다주택자 있죠. 이 사람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뭐를 면세를 해줬냐면 양도세를 면세를 해줬다고요. 다주택을 이걸 파는 매매하는 과정에서. 근데 너무 과한 혜택을 준다고 그래갖고 그게 조정이 됐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일가구 다주택자들이 지금 세금의 부담이 커진다고 보니까 증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요즘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언론에서 얘기하죠. 네, 그런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또 뭐가 중요하냐면 초기 임대료의 책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초기 임대료를 높게 잡으면 나중에 5% 이내로 임대료를 조정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손실이 좀 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민간 임대사업자가 자기 돈으로 이 사업을 했으면은 이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초기 임대료는. 근데 만약에 공적 기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초기 임대를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 여러분 시험에서는 요 민간 임대사업자 있죠? 업무 범위를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민간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계약 체결이라든가 갱신이라든가 뭐 이런 것 있죠. 이런 거를 하는 거지. 대출 알선 등의 업무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이고, 임대사업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대료를 현금 외에 뭐로도 받을 수 있도록, 여신금융업법에 관련해서 이게 신용카드라든가 선불 직불 카드로도 받을 수 있게끔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주택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장기 전세주택이라고 들어봤죠? 예? 이 사람들이 공급하는데 몇 년의 범위에서? 몇 년? 예? 자, 둘 중에 하나예요. 20년 아니면 30년? 예? 자, 숫자 큰 애를 버려보세요. 20년이죠. 이게 두개 나온 거예요, 두 번. 한번 틀리게, 한번 맞게.
30년이 아니라고 몇 년? 20년의 범위 내에서. 그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거를 출제를 해요. 요쪽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죠? 다음번에 자료 드릴 때 뒤에다가 실어 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법률 조항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정리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다 쓰기에는 너무 방대해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즘은 공공주택에서는 저거를 기준으로 유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네? 시험에 나오는 거. 최근에 나오는 기출문제 보면 다 이쪽에서 내는 거예요. 네? 여기 단기 장기 효과는 나온 적이 없어요. 최근에. 10년 사이에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령에 관련해서 정리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하셨고 다음 주에 오시면은 조세하고 투자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법령이라고 네. 해서 법령하고 무관한 게 아닌 거예요. 관련 법령이 다 있어요, 없어요? 관련 법령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령이 개정이 되면은 출제를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지금 주택금융공사법도 개정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국회가 계속 저러고 있으니까 지금 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어쨌든 만약에 바뀌면은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걸 이렇게 보셨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은 1번부터 40번까지 해가지고 계속 물어봐야 돼요. 응? 그냥 덮으면은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덮으면. 다음에 그거 다시 조정해서 다시 다른 문장만 슬쩍 바꿔서 나와도 또 틀릴 거 아니에요? 에? 그럼 여러분들 손해라고요. 그리고 결석하면 더 손해고 에? 졸더라도 학원에 가서 조는 게 나은 거예요. 에? 그리고 김총각 일찍 좀 다녀 진짜. 어? 차, 내가 너를 24시간 감시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참. 자 어쨌든 한 주 잘 보내시고 6월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